안 그래도 살짝 멘붕이 오긴 했어요. 원래 안 그러는데 너무 웃기네, 지금 이 상황이. 저녁도 못 먹고. 안녕, 여행을 좋아하는 채입니다. 저는 지금 티치민 버스터미널에서 칸쿤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은 핑크호수에 갔다 왔어요. 오늘 일정이 그거 하나였어요. 칸쿤에서 티치민까지 2시간, 티치민에서 핑크라군까지 1시간 걸려서 총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그런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거의 다 쓴 셈이죠. 다 쓴 셈입니다. 어차피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하루를 버려도 저는 괜찮지만, 혹시 바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바야돌라르라는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묵고 거기도 구경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칸쿤 아데오 버스 터미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여기 도착한 게 11시 반쯤이에요. 버스에서 친구한테 아, 나 티치민에 가는 버스 탔어, 핑크라군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너 거기 어딘 줄 알고 가는 거냐 막 그러면서 엄청 위험하다고 많이 혼났었어요.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 게 흔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그런 게 보통은 투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걱정된다면 투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투어 가격이랑 잘 찾아보시면 혼자 가는 가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가는 걸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혼자 하는 게 어쨌든 어떻게든 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 알아보고 자막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쿤에서 아데오 버스 터미널 이용해서 티치민으로 왔고, 티치민에서 택시를 타고 핑크라군에 갔다 왔어요. 택시가 다 정찰제인지 아예 가격이 적혀있는 종이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핑크라군 가는 거? 그냥 가는 것만 하면 350페소고 갔다 오는 왕복으로 하면 600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그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받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안개 say hi to camera. Hola. Bien, bien. Bien, bien. 그리고 핑크라군 가시면 들어갈 때 꼭 가이드를 끼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아예 앞에 문을 막아놨더라고요. 철조망도 쳐놓고. 그래서 예쁜 사진 찍으시려면 안에 들어가서 찍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이드 끼고 들어갔고요. 가이드 친구가 영어를 조금 하긴 했는데 정말 조금밖에 못해서 설명을 거의 못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막 셀카 찍는데 앞에서 계속 있고, 그래서 너 여기 안 있어도 돼 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는 꼭 끼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갔다가 핑크호수에서 1시간 정도 있고, 티치민에서 칸쿤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2시 반 차 하나랑 5시 15분 차가 하나 있어요. 5시 15분이 막찬 것 같고, 아데오 버스터미널에서는. 그리고 옆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는 8시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았고, 뭐 되도록이면 그냥 2시 반 차 타고 가시는 게 하루를 이렇게 막 버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늘이다. 진작 이러지. 지금 어두워진 거 보여요? 지금 아이고. 지금 시간이 10시 8분이고요, 정확히. 아까 5시 15분 전 탄다고 했죠? 저는 그러니까 거의 한 4시간 45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 물론 제가 시간을 안 알아보고 타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데오 버스 터미널에서 산 버스 티켓이고 그 전에 칸쿤에서 티치민 갔던 거는 2시간 반이면 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시간 반 예상하고 버스 탔는데 2시간 반 예상한 버스가 4시간 반이 됐을 때 기분을 아시나요? 혹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래도 살짝 멘붕이 오긴 했어요. 원래 안 그러는데 너무 웃기네 지금 이 상황이. 저녁도 못 먹고. 아 그리고 더 웃겼던 거 뭐냐면 중간에 버스 아저씨가 멈춰서서 내려서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 칸쿤 가는 버스가 멈춰서 안에 사람이 다 타 있는데 그래서 아 이건 또 뭔가 여기 문화인 거겠죠. 여유롭고 너그러운 그런 문화. 여러분들은 꼭 2시 반차 타세요. 꼭 제발 저처럼 고생하시지 마시고. 2시 반차는 칸쿤으로 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밤에 도착하진 않겠죠. 적어도 저녁을 버스기사 아저씨가 드시진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호스텔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배가 너무 고파요. 멘붕이다 정말. 그러면 오늘의 여행 일기 끝. 안녕.